11월 제철 해산물 5가지. 고등어. 바다의 볼이라는 별명으로 단백질과 지질이 풍부한 고열량 식품인데요. 불포화지방산인 EPA가 어류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있어 동맥경화, 혈전증, 고혈압, 심장질환 등의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혈관 확장, 혈소판응고 억제, 혈압 강화, 콜레스테롤 낮추는 효과가 좋답니다. 가리비.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칼슘, 인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성장기 어린이의 발육에 좋고 칼로리와 콜레스테롤이 낮고 저지방, 저칼로리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좋답니다. 꼬막. 고단백, 저지방 알칼리 식품으로 다이어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단백질과 비타민,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있게 들어있어 어린이 성장 발육에 도움이 되며 철분과 각종 무기질, 헤모글로빈이 많기 때문에 빈혈 예방에 좋답니다. 문어. 아연과 비타민 B2가 매우 풍부한데요. 아연은 미각장애를 예방하며 비타민 B2는 에너지 대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피부에도 좋아요. 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지만 혈중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타우린 함량도 높아 안심하고 먹어도 좋답니다. 굴. 철분과 구리가 함유되어 빈혈 예방에도 좋고 타우린이 많아 콜레스테롤 개선에도 도움이 되고 혈압을 저하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또한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도 좋고 칼슘도 풍부해 식이조절 시 부족해지기 쉬운 칼슘 보충에도 좋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11월 제철 해산물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